속이 뒤집히는 게 저놈은 그때 우리 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칠하라더니 아니 다 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패스도 김만배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뭐 만난 지 한 10년 정도. 박영수 특검하고 같이 만났습니까? 전 한 뭐 거의 김만배를 만날 때 박영수 특검은 없었습니까? 박영수 김만배를 몇 번 만났습니까? 한 2005년부터 한 11, 2년 사이까지 한 두세 번 만난 것 같아요. 윤 후보 캠프에 계시는 분이 그리 박영수 네. 특검하고 같은 네. 자리에서 이렇게 네. 만났다 이렇게 네. 예. 박영수 고검 특검을 예. 중수부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회식하는 자리에 예. 저희들이 회식하는 자리에 예. 이분이 한두 번 왔던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여러 번 만난 거네요. 이렇게 또 만난 거 여러 번이 아니라 2005, 6년도니까 네. 굉장히 오래됐죠. 김만배 씨는 100억 원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박 전 특검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 역시 전혀 모르는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바이보! 무슨 개알을 틀고 있어? 그건 뭐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네. 안돼! 예. 쪼개고 나와가지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칠하라던 놈 했는데 서운하시게 너무 윤석열 후보만 땡겨요. 그래서 인기가 몰린데 윤석열 후보 하시겠습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저 폭탄을 준비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폭탄 돌리는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Nuclear launch detected. 공무원들이 길에서 시간 다 뿌리거든요. 서울로 하든지 세종으로 하든지 수도가 하나도 없어. 수도가 거의 없는 거 아니죠? 수도 운전 아주 세계로 공감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하이원의 배우자가 세종시에 5억 원이 넘는 상가를 갖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이원의 지역구는 부산입니다. 불만다. 뭐 이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다가 나가야지. 이게 안지시라고요. 안지시라고. 하태경 후보님 과의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지시라고요. 안지시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동의해 주셔가지고. 지금 뭐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일당 모조리.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이재명. 성남시. 이재명 후보 몸통입니다. 이 대장동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명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부정부패가 가능하도록 만든 설계자는 누굽니까? 그래서 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Give me something to shoot. I'm gonna wait for this commander.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기득권을 해체해서 정권을 교체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본선에서 만나면 제가 박살을 내겠습니다. 나중에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은 뭐 이번에 박영수, 곽상도 법조인들이 연루돼 있어가지고 김만배 씨하고 전혀 모릅니까? 법조 기자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제가 알고야 있죠. 기자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어? 이건 아니, 이건 아닌 거야. 나 이렇게 쌍스러운 사람 만들 거야? 아이 참. 어? 아 여기 사람들 많으니까 조용하게 자. 우리 사이에 진짜 그러지 마. 나 섭섭해. 오늘 밤 아주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두 번 해드려. 어? 정말로 전화하도 한 통도 한 적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 그 김만배 씨가 네. 그 부친 네. 후보님 부친 집 좀 사주라 이런 부탁한 적 정말 없어요. 그런 거 한 적 없고요. 그 뭐 집 하는데 뭐 매수인 저 신원조회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개발 비리에 있었던 그 모든 걸 설립한 장본인이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보면 그게 몸통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속이 뒤집히는 게 저놈이 그때 우리 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치라라던 놈. 저 사람은 문 대통령 부만에 있으면서 우리 당 사람들 괴멸시키려고 1,000명을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고 200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자살하게 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경선하는 게 얼마나 내가 보기에 참담하겠습니까? You'll take my life, but I'll take yours too! 경상도 짝기가 처음에 귀를 걸었던가?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통미꾼이 될 수 있다! 당신의 간절함을 미에로하이바 I'm a fire musket, but I'll run you through! So when you're waiting for the next attack! 미디어 벙커 스나이퍼 낭만의 적이었습니다.